안녕하세요. 홍주 공인중개사 사무소입니다. 오늘은 펜션 단지와 오토 캠핑장으로 조성되어 있는 곳의 독특하고 멋진 펜션형 전원주택을 소개합니다. 이곳은 충남 홍성군 서부면 판교리인데요. 높지 않은 산자락의 숲속에 편안하게 자리 잡은 펜션 단지에 저마다 개성을 뽐내며 자리 잡고 있는 주택 중 가장 눈에 띄는 모양의 주택이 소개해 드릴 곳입니다. 오토 캠핑장 운영하시는 분이 주변 꽃과 나무를 모두 관리해 주어 내 공간만 관리하면 되니 크게 관리해도 부담스럽지 않은 곳입니다. 계획관리 지역의 1214제곱미터 약 367평의 대지에 2013년 7월 사용 승인된 면적 142.24제곱미터, 약 43평의 경량 철골 구조의 2층으로 된 본체와 면적 30.52제곱미터, 약 9평의 다락이 있는 원룸형 단층 구조의 별채 2개동이 있습니다. 방향은 본체 거실 기준 남쪽으로 되어 있으며, 각 방향으로 채광창과 창이 많아 일조량이 좋습니다. 본체 1층은 면적 89.77제곱미터, 약 27평으로 방 하나, 거실, 창고, 욕실, 주방 겸 세탁실, 외부 창고의 구조이며, 2층은 52.47제곱미터, 약 16평으로 원룸형 구조에 욕실이 있는 구조입니다. 주방은 싱크대와 아일랜드 식탁이 연결된 기역자형 구조이며, 난방은 전기온돌 패널, 시설은 전기레인지, 온수는 LPG를 사용합니다. 별채는 두 개동이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 거실 겸 주방, 욕실에 다락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본체와 별채가 떨어져 있어 서로 방해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즐길 수 있는 이 집의 매매가는 2억 4천만 원입니다. 온통 솔숲에 쌓여 있는 풍경입니다. 좌측에 보이는 너른 잔디밭은 오토 캠핑장입니다. 멀리 보이는 들녘은 가을로 물들어 추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근의 펜션과 어우러져 있으나 가장 개성이 돋보입니다. 이렇게 멋진 곳의 교통 및 주변 여건을 잠시 살펴봅니다. 시내버스 정류장은 도보로 1분 거리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면사무소 등면 소재지는 자차 10분 내외 홍성군청, 역, 의료원 등 홍성 시내는 자차 30분 내외이고, 서해안 고속도로 홍성 톨게이트는 17분 거리입니다. 홍성 시내와는 조금 거리가 있으나 서해바다는 멀지 않은 곳에 있는데요. 남당항, 어사항, 천북 굴단지 등 천수만은 자차 10분 이내의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바다와 멀지 않아 펜션 단지에 대한 호응이 좋습니다. 이제 주택으로 가까이 가보겠습니다. 캠핑장부터 도로를 따라 소개해드릴 주택으로 향합니다. 폭 5m 이상으로 넓습니다. 주차장 소나무 아래 예쁜 그네가 놓여 있고, 집으로 향하는 잔디 밭에는 길을 안내하듯 디딤돌이 놓여 있습니다.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만나는 독특한 모양의 휴게 공간입니다. 문을 여니 안에 가득 차 있던 소나무 향이 온몸을 감싸네요.
창이 투명하여 외부의 풍경과 하나된 느낌입니다. 전기온돌 패널로 난방도 된다고 합니다. 두 명의 주택이 있는 곳은 모두 데크를 놓았습니다. 공간이 꽤 넓네요. 데크에서 바라보니 전면 낮은 산의 소나무 숲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본체와 별체가 나란히 보이는 모양새가 마치 동화 속 풍경 같습니다. 별채 앞에서 내려다보니 캠핑장도 눈에 들어오네요. 모든 것이 자연과 하나가 되어 어우러지는 느낌입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제법 넓은 공간의 데크가 나오는데요. 바비큐장으로 사용하기 좋은 곳입니다. 똑같은 구조의 별채 두 개 동 중 하나로 들어갑니다. 현관문을 열면 왼쪽에 신발장이 있고 내부로 들어가는 슬라이딩 도어를 열면 욕실과 다락으로 오르는 계단이 보이고 그 뒤쪽으로 거실 겸 주방이 있습니다. 싱크대는 바깥쪽으로 드나들 수 있는 거실 문 앞에 아담하게 자리 잡고 있네요. 시사는 전기레인지입니다. 조명 구조라 거실이 둥근 모양입니다. 욕실은 좁지 않고 온수는 LPG를 사용합니다. 계단을 따라 오르면 나오는 다락방은 반달 모양이네요. 채광창이 많아 일조량이 풍부하고 전체적으로 밝습니다. 가족과 함께 오면 재미있는 방과 창 모양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할 듯 합니다. 데크에 놓인 다수의 테이블은 풍경만으로도 여유로워 보입니다. 본체는 크고 작은 두 개의 돔을 연결했네요. 현관으로 들어서면 왼쪽에 침실이 있습니다. 두 개의 침대가 들어가도 충분할 만큼 큰 방입니다. 창을 통해 밖으로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둥근 벽체를 따라 북박이장을 설치했습니다. 맞은편으로 건너가면 햇살 가득한 거실이 나옵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도 보이네요. 이곳 거실 창도 외부와 바로 연결되는군요. 천장에는 역시 돔 모양을 따라 채광창을 여러 개 냈습니다. 주방은 기역자형 구조인데 안쪽은 공간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세탁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주방 한쪽은 거실과 소통할 수 있게 트여 있습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 아래는 수납장을 두고 공간 활용을 했습니다. 주방 뒤편의 창고로 사용하는 공간은 필요에 따라 방으로 사용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주방과 창고 사이에는 욕실이 있는데요. 공간이 좁지 않습니다. 2층으로 오르는 계단도 둥근 벽을 따라 둥글게 올라갑니다. 계단 끝 복도를 따라가면 나타나는 방도 역시 둥근 모양입니다. 한편에 있는 욕실은 채광창이 있어 낮에는 전기가 불필요하네요. 공간도 좁지 않습니다. 2층 창도 외부 데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층에서 내려다보는 거실도 햇살이 가득해 환합니다. 전체적으로 독특하고 개성 있는 구조입니다. 현재는 개인 주택으로만 사용하고 있으나 원래 민박용으로 생각하고 지은 집입니다. 인근의 펜션을 이용하는 분들이나 이웃분들이 펜션으로 사용 안 하느냐는 문의가 많다고 합니다. 새로운 분이 개인 주택으로 사용해도 좋겠지만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개성을 잘 살려 멋진 펜션으로 이용해도 좋을 것입니다. 고맙습니다.